고객을 도망가게 만드는 다섯 가지 멘트. 고객에게 전화로 접근할 때 그들의 관심을 끌고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멘트는 고객을 도망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에게 전화할 때 피해야 할 다섯 가지 멘트와 그 대안입니다. 첫째,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회사 이름만 얘기하는 것.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땡땡 회사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회사의 김효석입니다. 둘째, 저희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 하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 대신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이고 땡땡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한 회사 소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쁘시겠지만 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바쁘시겠지만 대신 이렇게 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땡땡땡입니다. 핵심 요약을 말하는 거죠. 넷째, 잘 아시겠지만 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잘 아시겠지만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니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핵심 요약입니다. 고객과 전화로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은 멘트는 피하세요.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회사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 저희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 바쁘시겠지만 이라는 말. 잘 아시겠지만 이라는 말.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이라는 말. 대신 자신있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용건을 명확히 하며 고객과 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 효과적인 세일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첫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의 멘트를 기억하고 전화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성공적인 세일즈는 올바른 멘트에서 시작됩니다.